네, 안녕하십니까. 둥이네 활각의 둥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별로 뭐 도움은 안 되는 영상이죠. 예, 기어헤드 T 시리즈의 활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유용할 수도 있는 정보인데요. 그 좌수자와 우수자, 예, 요 활은 겸용으로 나온 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을 살때 좌수 우수가 이제 좀 다르죠. 네, 요 활은 한 가지 활로 두 가지 역할을 다할수 있게 만들어진 활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딱 보면 지금 현재 우수자용이죠. 네, 딱 잡았을 때, 네, 이렇게 잡으면 케이블이 오른쪽으로 가죠. 우수자용은 반대로 좌수자용은 이렇게 잡으면 케이블이 손에 닿아요. 예, 그래서 좌수자용을 쓰기 좀 부적절한데 간단하게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뭐 핸들 위치만 바꿔준 거죠. 사실은 여기 케이블 말고 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어 줘야 돼요. 네, 뒤집어 줘야 이 서빙 구간이 스팅 스타퍼가 닿는 서빙 구간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되는데 그냥 손잡이만 바꿀 수 있는 방법, 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정말 간단합니다. 네, 6각렌치를 먼저 준비하셔야 되겠죠. 6각렌치, 예, 맞네. 6각렌치를 요거 보시면 홀이 3개 있죠? 네, 반대쪽에도 3개가 있습니다. 네.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잘 조여져 놨네요. 네, 풀리지 말라고. 하나. 영상을 보는 게더 지루할 수 있어요. 네, 특별히 뭐 재밌는 영상도 아니고. 하지만 해볼게요. 둘. 참 재밌게 만들어진 활이죠. 예, 참 신기하게 아주 만들어 놓은 활입니다. 예, 머리를 많이 썼겠죠. 네,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케이블을 빼놨으면 좋았을 걸로 했네요. 케이블이 좀 걸리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빼시면 돼요. 살살살살 네, 살살살살 빠지죠. 네, 다 빠집니다. 요게 우수사용했다면, 네, 뒤집어만 주면 되죠. 네, 뒤집어만 주면, 네, 이렇게. 아이고, 영상 안 보이는데 혼자 하고 있네요, 작업을. 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지 혼자 작업을 하는 건지 저 구별이 안 가네요. 네, 자, 또 조여주면 되겠죠? 네, 볼트들을 세 개씩. 뭐 조일 때는 항상 그렇지만 네, 첫 번째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적당히 조이고 반대쪽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적당히 조여주고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트하게 힘을 줘서 네. 컴파운드용은 항상 그렇지만 이게 적당히 힘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주면 야마가 나고 너무 안 주면 볼트가 풀리고 네. 적당히 다 끝나는 건 아니죠. 네.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네, 왼손잡이 분이 잡으셨을 때 요 줄이 이제 안 걸리는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아, 요 케이블 풀어주면 됩니다. 이쪽은 잘 풀리는데 아래쪽은 조금 빡빡하네요. 제가 이거는 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끝에 볼이 있으면 이게 쉽게 풀리는데 다른 걸 주워다 끼워놨더니 조금 천천히 돌아가네요. 안 되네. 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대쪽에다가 또 붙여주면 됩니다. 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건 아니죠. 아까 이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링을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네. 스트링 위치를 안 바꾸시니 아이고. 네, 이제 케이블 슬라이드까지 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수장이 아니라 좌수장이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아직까지 스트링은 교환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따로 보프레스로 눌러주고 빼야 되는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가 영상입니다. 네, 기어헤드 T18 T시리즈 좌우수 핸들 교체 방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